뭔가 너희가 떡볶이 얘기하길래 라떼의 추억 한번 소환을 한번 해봤지. 라떼는 떡볶이 가게엔 DJ가 있었어. 혹시 알아? 미연이 처음 듣는 표정이네. 네. 진짜로. 아예 모르죠? 나처럼 멋진 DJ가 이렇게 신청곡도 틀어주고 사연도 읽어주고 막 그랬었어. 그럼 혹시 좋았었지. 오늘도 신청곡이 가능합니까? 아 말만 해. 저. 아이들의 덤디 덤디. 오케이. 덤디 덤디. 고고고. 덤디 덤디. 덤디 덤디. 아니야? 아, 아이들 미연 짱이야. 아, 미연 짱이지 진짜. 저 닮았다는 얘기 좀 듣는데. 그래도 약간 눈, 코, 입 있는 건 닮았네. 아이들 미연이 맞지. 그렇지. 그럼요. 또 내가 라떼 뮤직이 뭔지 제대로 진짜? 한번 보여줄게. 자, 라떼 뮤직 스타트! 아, 여기 있네. 아요? 나에게 맞나? 이거 던지는 건지 땡기는 건지 정말 이 마음 보여줘 나 좋다. 야, 좋아. 일단 붙여. 자, 너무 좋다. 자, 계속 이어서 이 노래는 내가 정말 숨어서 몰래 듣는 명곡인데 숨어서 오늘만 듣는다고? 특별히 좀 풀게. 자, 다음 날에 렛츠 고. 뭐야 왜 끊는 거야? 조금만. 뭐야 길게 틀어준다며. 아무 말이시네. 자 여기서 아직 안 끝났어. 여기서 안 끝났어. 이해해. 역시 아나운서 전현무야. 자 여기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요새 들어 잘 나가는. 요새 잘 나간다고? 요새 들어서 요새? 잘 나가는. 잘 나가는. 좋다. 양정아, 우리를 아스티 끈 거 있네.